Well, well, well. 아살라말라이쿰. 조인성에게 다가온 소말리아 군인. I will see the admin straight. Nope. Busy. You have no authority. 어? 그때 조인성에게 총을 겨누는데. I am a trained man. 그는 안기부에서 파견된 대사관 직원이었죠. Now, go back. 끝. 체포해, 체포해, 씨발! 난 대한민국 참사관이다. 대사관 공식 문서 전달하러 왔다. 총으로 뚝갑해도 굴복하지 않고. 아! 그래, 싸바이 개새끼야. 쏠 수 있으면 싸바이 개새끼야. 우리 대사관이 반군들한테 넘어가면 우리만 죽을 것 같아. 너한테 가족도 여기서 내보내고 싶지. 지금 소말리아 돈이 휴지 조각인데 달러 준비하는 거 있어? 챙길 수 있을 때 조용히 내가 주는 달러 받고 경비병력 내줘. 응? 이곳이 한국인? 머가디 쇼, 아니 머가디 쇼 시작합니다. 이곳은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입니다.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던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었던 소말리아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이에 소말리에 도착한 한국 대사관 참사관 강대진. 그리고 그를 맞이한 건 김윤석을 닮은 소말리아 한국 대사 한신성. 여기서 열어보시게. 아니.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술인데 금주 국가에서 이런 거 줘도 되나? 이거 저 소말리아 선수단 입장하는 거 잘 보이는 거지? 잠깐만, 이거 악귀 아니야? 뭐야, 선글라스도 같은 거 아니야? 후단이요? 오냐, 내도 못하고 내 손모가 들건다. 에? 아, 그건 제 업무가 아니잖아요. 참사원이 말씀을 좀... 시끄러. 대통령으로 지금 바로 가야 되니까 가는 길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택시 타고 들어와. 어? 수고했어. 바로 소말리아 대통령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한국산 선물 보따리 증정식을 앞둔 상황. 드디어 대통령 면담. 국가의 미래 매우 중요한 날. 역사적인 유엔 가입 승진. 근데 여기 뒤에 트렁크 선물 이거 따로 포장할 시간이 되나? 아, 이거 시간 용이로 되는데 이 동네에서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포장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소말리아 강도들이 나타나 근심 걱정과 함께 선물을 쓸어갔기 때문이죠. 뜨고 그냥 가방 가지고 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총을 쐈다니까요, 총. 공석이 형님, 나 훈련 받은 사람이야. 아니 그놈의 훈련 타령은 진짜. 딱 봐도 이북놈들 공작이잖아. 제 말이요. 아, 저것들이 이젠 대놓고 바람을 피우네. 잠깐만! 아 진짜 정보가 새나. 임대사! 임용수 대사! 그거 좀 봅시다.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플레이. 한 대사, 그 품위를 지키시오. 입에 칼을 물고 설전하는 두 대사관. 그깟 유엔 가입하자고 동포까지 팔아먹는 가정스러운 짓거리 그만두라. 그때! 계속되는 폭음과 총성. 광장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대규모 시위대와의 교전. 그렇게 USC 통일 소말리아 회의는 20년간 소말리아를 통치한 발해 정부를 상대로 내전을 개시하는데, 각 대사관으로 도착한 성명서. 요약하자면 정부와 협조하거나 정부 친화적인 대사관은 적으로 인지해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사관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외교 룰인데, 반군은 국제 외교 룰을 무시하고 대사관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미국 대사관 애들 만나서 상황 파악 좀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 상황은 엄청나게 큰일 난 상황. 당신은 서울로 돌아가라. 당신은? 나 이 자리까지 오는데 28년 걸렸어. 귀임 한 달 놔두고 그 도로 빠꾸 시켜? 위험해서 철수한다고 당신 지위가 날아가? 오늘 본부로 보고 올라갔으니까 무슨 조치가 있겠지. 내일 당장 여행사 통해서 비행기표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비행기표는 알아만 봤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들! 문 닫고 사람이 없어! 지금 저 비행기표 구할 브로커를 만나야 돼. 돈 찾았어?
은행이랑 관공서들도 전부 문제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달러 외에는 모조리 휴지가 된 소말리아. 그렇게 시위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각국의 대사관. 1급 기밀 아니라도 소말리아 정부하고 연관된 자료들은 다 파기시켜. 우리 대외 행사방송 테이프 있죠? 네? 일단 그거 드셔. 네. 그렇게 훈련받은 남자 강 참사관의 기지로 비장의 무게를 트는데. 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저 멀리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때 정부군이 등장합니다. 시위대는 엄청난 무력을 피해 물러났고, 외교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야 대사관을 대표해 소말리아 정부에 경비병력을 요청하러 가는 강 참사관. 하지만 소말리아의 경찰 병력도 이미 정신없는 상황. 그때 훌륭한 관상의 경찰이 등장합니다. Well, well, well. Who do we have here? 도인덩이잖아. I want to meet Chief. Do you have an appointment? 약속한 적 없음. I will phone all. Well, that's too bad then. Because the chief is busy. 그때 You have no authority. 그때 I am a train man. And you are also in Somali government jurisdiction. 체포해! 체포해, 씨발! 난 대한민국 참사관이다! 세상 공식 문서 전달하러 왔다! 누구한테 소시? 아! 그래, 싸발 개새끼야! 우리 대상관이 반군들한테 넘어가면 우리만 죽을 것 같아. 너네 가족도 여기서 내보내고 싶지. 챙길 수 있을 듯 조용히 내가 주는 달러 받고 경비병력 내줘. 응? 그렇게 강 참사관은 경비병력을 얻어냈는데, 한편 공항에서도 이미 항공편은 망해버렸다는 대답뿐. 반군은 더욱 활개를 치며 북한 대사관이 습격을 받게 되고, 이 상황에 유쾌하게 웃으며 조롱하는 장난 아닌 꾸러기들과 주말이도 아니고 자꾸 뭘 말라며 금품을 강탈하는 소년병들. 그나마 남은 식량하고 자동차까지 다 털어갔으니 어쩝니까. 다들 중국 대사관으로 피신한다. 이제부터 우리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라고 말하곤 생지옥으로 떠난 북한 일행들. 이렇게 그들이 간 모든 곳은 초토화되었지만 경비병력을 지원받은 대한민국 대사관만은 멀쩡했습니다. 뭐하는 짓이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병에 돌아간다 해도 숙정 나면 무슨 소용이요? 내가 망명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네. 한 대사! 그리고 한국 대사관 측 한신종 대사! 난 임 대사요! 뚜슛! 뚜슛! 우야! 프롬 더 노스 코리아 에버시! 돈슛 돈슛 하랬더니 두이슛 해버리는 소말리아 경비대. 좀 바라고 싶어! 한 대사를 만나러 왔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냐고.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던 길에 폭도를 피하다 여기까지 왔어. 어린 애들과 여자들이 있어. 왜 저래 저거. 이렇게 위험한데 뭐 한다고 야밤에 기어 나와가지고. 반군은 이미 근처까지 다가온 상황. 저희들 다 죽이실 거야? 일촉즉발의 상황. 그렇게 한국 대사관의 벙커 마린으로 반군 러시를 막아냈고. 아 그래서 뭐 어? 한 대사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결국 그들을 받아주는 한 대사. 하지만 경찰들도 다 내뺐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네. 우리가 같이 편먹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고편의 장면들로 흘러가기 위해.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머리를 맞대는 두 대사관. 그렇게 각자의 진영에서 생존 가능성 있는 모든 루트를 짜기 꾀하는데. 여기서 500km 남쪽에 키스마요 항구까지만 가면. 500km가 무슨 장난이야? 어? 500km를 어떻게 갈 건데? 내가 언제 기척부 같이 가자 그랬어? 아 왜? 싸네. 아직 이집트 대사관이 남아있어. 상황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걸로. 만을 그때 가서 한쪽만 빠져나갈 상황이 된다면 어쩌?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그렇게 폐허가 된 대사관 밖으로 향하는데 결국 반군들과 마주치고 반군은 난사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각자의 목적지로 도주하는 두 차량. 그들의 숨막히는 탈출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몽의 TMI, This Movie Information. Everybody sing! 첫 번째, 이 영화는 실화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리얼로다가 실화 기반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목숨 걸고 소말리아를 탈출했던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91년은 대한민국이 아직 유엔 회원국에 가입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세계화를 부르짖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유엔 가입을 시도하는데요. 당시 북한 또한 유엔 가입을 원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자 외교 총력전을 펼치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더욱 상황에 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내용 감상평을 빠르게 낭독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편집자는 20대인데요. 내용의 중반부터 마지막까지가 만족스러웠다는 평이었습니다. 중반부터 나오는 사건의 긴박해짐, 임팩트 있는 내전 상황의 액션, 들키면 죽는 카체싱 등 연출과 액션이 자신의 취향 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30대인 저 고몽은 오히려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진행이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왜냐면 처음부터 중반까지 내용이 뭔가 좀 현실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부분이나 외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지난 역사의 일부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또 소말리아의 내전 상황이나 역사를 잘 몰랐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공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가뭄에 콩나듯 개봉하는 한국 영화 대작이었고요. 오랜만에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500만 관객 이상 들었던 그런 영화를 기억하시죠? 그 느낌의 블록버스터 요소들이 충분한 영화였습니다. 세 번째, 유승환 감독. 필모 설명만으로 끝나는 이 영화의 감독 유승환. 그의 필모그래피를 잠깐만 훑어보면 베테랑, 신촌 좀비 만화, 베를린, 부당거래, 다치마을이 짝패, 다섯 개의 시선, 주먹이 온다, 아라한 장풍 대작전, 피도 눈물도 없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등의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많죠. 네 번째, 모로코 올 로케이션. 현재 소말리아는 여행 금지 국가여서 모가디슈엔 갈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리얼한 아프리카 국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전부 세트와 CG인가 싶었습니다만 모가디슈는 100% 모로코에서 촬영한 모로코 올 로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즉 영화의 모든 장면을 모로코에서 촬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촬영 로케이션을 보고 소말리아의 한 직원이 최적의 로케이션을 찾았다고 했다니까 실제 모가디슈의 분위기와 정말 흡사한 배경을 감상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영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강대진 참사관 역인 조인성이 보여준 액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박 터지게 싸우는데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선 카체이싱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빠른 질주의 체이싱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사투와 생존의 체이싱입니다. 기발함이 돋보이는 생존을 위한 그들의 발버둥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화는 7월 28일 대개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